거기 갔어. 가락시장 가서 갈비를 해왔어. 이거 좀 배워 먹어야 돼. 이거 갈비찜? 갈비찜. 야, 밥 섞어 봐. 너무 맛있겠다. 밤에 구워. 이거 구운 걸로? 네. 어머, 이거 뭐야? 불편밥이다. 근데 그거가 내가 육수를 지금 담아온 거야. 그래서 아마 조금 맛이 없었을 거야. 근데 며느리 이렇게 어? 며느리 내가 팀 줘야겠네? 그다음에 대박이다. 순이 아줌마가 주신 거야. 순이가 누구야? 부모한테. 근데 이거 작년 건데 내가 없어졌는데 하나 뜯었는데 괜찮길래. 너무 좋다. 진짜 맛있을 거다. 선생님들 20대 같은데. 진짜요? 감사해요. 사랑해요. 말라? 아, 저렇게 써는 거구나. 대박. 가위로 막 난도질하는 난 자르고 감 쌌는데. 아. 우리 어머님이 되게 좋아하는 스타일이다. 우리 어머니가 정갈하게 놓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나 한 번도 이렇게 정갈하게 놓은 적 없어. 팔거나 며느라기야. 닦아주면 되잖아. 닦아주면 되는데. 와, 저거 대박이다. 아, 저렇게 하는 거네. 어, 이거? 저거 너가 개발한 거야? 아니야, 이거 있어, 있어. 이렇게들 다들 하셔. 연단 거 빼고. 아, 그래서 한번 이번에. 수고 많았어요. 제품을 생산을 해야 되는데 진짜 제가 잘못됐다고 연락이 와서 체크하러 왔습니다. 여기 윗부분이 이렇게 꽉 껴져서 배송이 되다 보니까 이쪽 유리 부분이 긁혔다고 해서 왔는데 이런 게 있으면 나중에 CS로도 연락이 많이 오지만 저희도 이렇게 긁힌 제품이나 이런 뭔가 손상도가 있는 제품은 내보내기가 싫거든요. 생산을 다시 요청을 해야 될지 이런 걸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러면 이제 생산이 밀려버리니까 일정이 또 어그러지면 제품이 품절로 이제 비어있는 기간이 길면 또 안 돼서 그거 결정하는 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선크림을 지금 저도 너무너무 기다리고 있는데 이게 튜브가 생산이 될 때 글씨가 번져서 여기에 지저분하게 묻었다고 연락이 와서 이걸 또 체크해야 돼요. 아, 속상해. 감사합니다. 이거는 누구나 손톱에 있을 수 있는 점이긴 하거든요. 혹시 색깔이 진해지거나 넓어지거나 주변 피부색이 변하거나 그럼 알려주세요. 알겠죠? 네. 지켜보시면 돼요. 이렇게 했다가 네. 이거는 이렇게 해주시고 네. 아프세요? 완전 아파요. 자, 지금 아픈 느낌 있으세요?
그동안 요리를 뭐 이렇게 제대로 배우고 요리를 한 적이 없어가지고 사실 되게 근본 없는 요리를 했는데 최근에 나이가 들고 해서 그런지 요리로 내 몸에 건강한 거 가족들이랑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건강한 거를 맛있게 먹이는 시간을 주어주는 게 인생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이제야 들더라고요. 맨날 병원에서 도시락 같은 거 먹다 보니까 한 끼라도 좀 따뜻한 거 먹고 싶고 그런데 그럴 때마다 좀 맛깔나게 맛있는 걸 먹고 싶었는데 항상 후뚜루마뚜루 먹었거든요. 그래서 제 주변에도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진 친구들이 생기면서 그 친구들이 같이 건강한 요리하는 분이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한테 수업을 배우자 한번 제안을 해보자 해서 제안을 했는데 어쨌건 몇 명을 취업을 해야 그분들이 이제 가르쳐주러 오시니까 제가 제 인스타그램이랑 제가 만든 세컨 브랜드인 하우스 오브라는 그 공간 브랜드 계정에 한번 올려봤어요. 저랑 같이 건강한 요리 배우실 분 했는데 다들 요리 잘할 텐데 반응이 있을까 했는데 저처럼 요알못 분들이 너무 좋아하면서 신청을 해주셔서 요새 같이 배운 지 한 2회차 됐습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이랑도 얘기를 한 게 배우는 사람도 좋아하고 가르쳐주시고 싶은 것도 너무 많아서 계속 해보고 싶다고 하셔서 저도 배울 겸 또 저처럼 배우고 싶은데 정보가 안 닿거나 이런 클래스가 열리지 않아서 배우러 가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열정으로 좋은 선생님과 좋은 그런 구성으로 기획을 하면 뿐만 아니라 도움받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으로 계속 그런 클래스를 기획을 해보려고 해요. 또 저처럼 요리를 못하나 좀 기초적인 건강한 요리를 배우고 싶은 분들은 한번 팔로우 해주시고 수업을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초 수업부터 시작을 했는데 기초가 야채 썰기부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제가 야채 썰기를 어디서 배운 적이 없고 그냥 눈대중으로 했는데 참 야채도 써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아 그러면서 제가 칼도 다 바꿨어요. 글로벌 칼인데 뭐 좋은 건 알았지만 비싸니까 굳이 뭐 이러면서 저는 그냥 쌍둥이 칼을 썼는데 선생님께서 좋은 건 확실히 다르다고 해서 바꿨고 만약에 따라 살 분들 있으시면 요새 이 브랜드가 세일을 많이 하더라고요. 저도 세일할 때 때렸다 겟했거든요. 이거는 G46이라는 모델이고 이거는 과도예요. GS38 이거 두 개 있으면 얼추 집에서 가능하다고 해서 일단 이렇게 두 개를 사봤습니다. 꼬다리 잘랐고 썰 때 그냥 이렇게 눕혀놓고 썰었거든요. 근데 마늘도 결이 있대요. 이렇게 삼각형 결. 그래서 이렇게 잡고야 된대요. 그러면은 이렇게 균이랑 식당에서 봤던 그런 모양을 낼 수 있는 거래요. 아빠 일이 간단한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해줬다고? 장난 아닌데? 근데 맛있을지 모르겠어. 날마다 우리에게 근데 좀 비릴 수 있어. 원래 참치로 해야 되는데 내가 고등어로 했거든. 잘 먹겠습니다. 어떡하지? 괜찮죠? 진짜? 응, 싱거워. 싱겁지? 응. 좀 싱거워? 응. 괜찮아 그래도?
노래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뮤지컬에 빠진 지 한 1년 반이 됐거든요. 마틸다라는 뮤지컬을 시작으로 뮤지컬을 너무 좋아하게 돼서 진짜 모든 관심사가 뮤지컬인데 너무 신기해요. 그래서 대회도 하나하나씩 나가보고 있는데 내일 대회라서 오늘 일요일이지만 노래 선생님이 좀 도와주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현이의 수학 세팅을 위해서 지금 여기 앉았고요. 저는 학원을 많이 안 보내는 편인 것 같아요. 대치동에 있으면서도 예체능만 일단 시키고 있고 학교 예체능 교과는 없고 화랑이라는 논술화랑이라고 책 읽고 토론하고 뭐 글쓰기 그래서 교과라고 치면 그것만 보내고 있어요. 수학을 다들 많이 하는데 사실 이렇게 안 시켜도 되나라는 확신은 저도 없지만 그냥 저는 다현이가 학교를 제일 중요시 여기는 학생이 되었으면 해서 저라도 학원을 막 많이 다니면 그 선생님이 그 선생님 같고 그리고 학교 공부가 너무 쉬운데 학원에서는 어려운데 그럼 학교 선생님 무시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거든요. 근데 나중에 중고등학교 때 생각하면 저 같은 경우는 어쨌건 시험 문제 출제자는 선생님이니까 가장 효율적으로 적은 양을 공부하면서도 시험을 잘 맞출 수 있었던 비결은 학교 선생님의 수업을 잘 들었던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선생님이 하는 수업 내용 중에 강조하는 부분 표시해서 시험에 뭐가 나올지 눈치로 좀 표시하면 내신 하는데 저는 도움 많이 됐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쨌거나 저는 학교를 무시하는 학생이 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공부는 학교에서 하는 거다라는 거를 세뇌시키기 위해 최대한 공부 관련된 건 학교 선생님께 맡기고 있습니다. 근데 다현이는 국제학교를 다니는데 국제학교의 커리큘럼이 조금 빠른 데를 다니고 있어요. 1년 선행하는 국제학교를 다니고 있어서 제 기준에는 학원을 안 다녀도 수학이나 영어 같은 거는 학교 정도로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대신 저도 이제 한국식 수학을 학원을 보낼까 하다가 학원을 안 보내고 아직까지는 문제집 자습으로 될 것 같아서 집에서 문제집을 풀고 있는데 막 주기적으로 풀지 못했고 문제집을 사봤습니다. 뭐 잘 샀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EBS 만점왕 기적의 계산법 CMS에서 나온 도형 이쪽까지 풀라고 하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서 잘라서 이렇게 클리어하는 맛이 있으니까 잘라서 이렇게 스테이플러 찍어주려고 해요. 다현아 아까 더하기 빼기 한 거 토요일 일요일에 한 장 정도 하는 거 괜찮지? 아니면 두 장 하고 싶어? 한 장. 한 장 오케이. 수학학원은 언제부터 다녔어요? 학원? 난 학원은 다닌 적 없어. 정말? 다 과외로만 했어. 헐. 야, 우리 부모님께서는 학원을 가면은 친구들끼리 논다. 아. 학원 가서 친구들끼리 나쁜 짓 많이 한다. 정말? 그럼 다 과외였어? 네네. 대박. 과외는 중학교 때부터 했습니다. 아, 초등학교 때는요? 초등학교 때는 영어만. 그럼 초등학교 때 수학 어떻게 했어? 아, 눈높이. 눈높이 했어? 눈높이 진짜 오래 했어, 눈높이. 아, 진짜? 눈높이 진짜 오래 했다. 눈높이 초등학교 내내 했어, 아빠는. 아, 정말? 나는 그래서 그게 그냥 나라에서 주는 건 줄 알았어. 6년 내내 했어. 나라에서 그랬구나. 진짜 그렇게 생각했어. 나는 그거를 그 당시에 공문 수학이라 그랬어. 그래서 공문 뭔가 공 숫자 들어가니까 이게 나라 건 줄 알았어. 그래서 나라에서 공부를 더 하고 싶은 사람들한테는 주는 거구나 뭐 이런 건 줄 알았어. 다현이가 지금 학원을 안 다니는데 괜찮아? 잘하고 있지 않아? 어떤 기준인가? 학교 거 잘 따라가고 있지 않아? 미리? 선행? 선행을 한 1년 정도, 1년? 1년도 안 가도 돼. 한 6개월? 혹시 선행이 가능하다면 그게 제일 좋은 것 같긴 해. 어쨌건 우리 때보다 시대가 변해서 선행을 가지고 다진 친구들이 나중에 어쨌건 큰 노력을 그때 안 들이고도 할 수 있는 그건 어떻게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뭐 요새 학생들이 돼보지 못해서 어느 정도 느낌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굳이 빨리
그리고 어차피 시험 성적을 잘 받기 위함이라면 내가 말했듯이 1년 정도 선행을 반복을 하는 게 난 더 중요하지. 1년 선행을 해놓고 그 다음 2년 선행하고 3년 선행하고 이거는 나는 효율성이 별로 없을 것 같아. 그러니까 1년 정도 선행을 했어. 그래서 이제 교포 과정에 비해서는 다행히 좀 여유가 생겼어. 그걸 반복을 하는 거야. 1년 선행을. 그렇게는 안 해 요새? 몰라. 요새 어떻게 하나? 몰라? 아. 너 대치동 출신 아니야? 아니 우리 때랑 대치동이 너무 많이 달라져서. 근데 보니까 언뜻 듣기로는 한 2, 3학년 때 벌써 5학년 거 하는 거 같던데? 맞아 맞아. 그게 보통 대치동은 한 2년, 3년 선행을 하는구나. 어. 그지? 근데 이제 선행을 안 하면 4학년 때 학원을 가고 싶어도 4학년이 이미 6학년 선행이 된 애들만 받으니까 학원을 못 가게 되는 상황이 생기니 지금 말하는 건 탑급 학원을 말하는 거 아니야? 탑이 아니어도 이제 워낙 선행을 하는 친구들이 많은 동네니까 그냥 대부분의 학원이 그 정도는 전제로 깔고 가니까 거길 들어가려면 저거 집에서 뭐 꼭 가야 된다면 빨리 캐치업을 하면 되지 뭐. 많이 어려울까? 그렇군요. 근데 내가 경험한 바로는 수학도 되게 재능의 영역이 뭐든지 그러겠지만은 정말 경시를 준비하고 수학을 즐거워하는 비율이 있어. 인간 중에는. 인간 중에. 그러니까 그것을 타겟으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내가 전형적인 그 중학교 때 진도뽕? 피해자거든. 왜? 내가 중1인가 이때 정석을 배웠었어. 수학 과외를 하면서. 고등학교 정석을 하니까 중학교 수학은 내가 다 알 거라고 생각했지. 하지만 꼭 틀렸거든, 한두 개씩. 속도 빼다가 기초를 틀렸다고? 그렇지. 포인트를 잡아서. 그러니까 꼭 선행이다. 선행이라는 개념을 꼭 적용할 필요는 없지. 왜냐면 어차피 평가받는 거는 그 당대에 치는 시험이니까. 맞아요. 절대 나 2년 선행했으니까 수학 공부 잘하는 거야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지. 맞아. 모르겠다. 근데 여기 대치동은 워낙 그 디테일하니까 그런 이런 내가 말하는 포인트들도 왠지 다 알고 거기도 잘 맞게. 그러니까 선행하다가 시험 때 되면 또 시험 약간 해주고 이렇게 하지 않을까? 아니야? 우리 뭐 외국 사람? 다현이 미리미리 수학해놔서 학교에서 수학 만났을 때 아, 나 다 알아 이렇게 하고 싶으면 학원을 가고 그냥 학교 선생님한테 배우는 걸로 너가 집중해서 되면 지금처럼 해도 되고. 다현이 어떤 게 좋아? 나 다 알아. 아, 이미 알아서 괜찮아? 아니, 나 다 알아가 좋아. 아, 다 알아가 좋아? 정말? 그러면은 다현이 지금 학교 수업 시간에 만나는 거는 어렵지 않아? 괜찮아? 아하. 지금까지는 괜찮아. 수학은 편하고 뭐가 불편해? 리딩. 리딩. 오케이. 아, 오케이. 그건 도와줄게 그러면. 그럼. 숙제가 어려워. 그치. 도와줄게. 그거 별거 아니야. 다현아, 그러면은 다현이 수학이 만약에 이제 슬슬슬슬 학교에서도 어려워지면서 좀 더 쉽게 수업 시간을 보고 싶으면 그때 말해. 알겠지? 3학년 때 다닐 거야. 알겠어. 그럼 그 전까지는 그냥 우리 이걸로 하자. 이것도 다현이 도움 많이 되니까. 스토리로. 네, 물어보는 식으로 하고. 물 마시겠어요? 아, 그래요? 그, 안 뜨거우실 것 같은데? 아, 괜찮아요. 지금 목이 말라서.